이렇게 이제 외로워진 상태에서 정조는 방법을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탕평책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탕평도 정조 할아버지 영조도 이미 탕평책을 썼잖아요. 할아버지가 썼던 탕평책과는 정신은 똑같지만 말하자면 인재의 훌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영조 말을 듣고 탕평정책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 사도세자를 죽이는 과정에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탕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조는 영조의 탕평에 호응하지 않았던, 말하자면 각 당파의, 그러니까 노론과 소론과 남인과 북인의 각 당파에서도 강경론자들, 어설픈 탕평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거를 이제 줄론이라고 합니다. 줄론. 준자는 험준하다, 높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높았던 각 당파의 골수분자들이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이제 회유해가지고 탕평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기 세력을 가지고서 정조가 정치를 펴는데,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당파 간의 이해가 복잡했고, 또 자신의 어떤 세손 시절부터 라이벌 관계였던 정순왕후와 정순왕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조정에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정조는 어찰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어찰이라는 건 왕의 편지. 편지를 여러 신하들에게 보내가지고 왕이 말하자면 싸움꾼 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파의 우두머리인 심한지한테 보내가지고는 내가 너의 편이다. 그래서 내일 너 조정에 와서는 이런 연극을 해라. 그럼 내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너한테 사인을 주고 그 다음에 저런 조치를 할 테니까 우리는 같은 편이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또 이제 그 심한지와 반대편에 있는 최재공, 그 남인의 영수죠. 최재공에게 또 편지를 써가지고 나는 당신을 믿고 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어찰 정치가 정조를 무조건 높게만 평가하는 연구자들은 정조의 술수가 뛰어났다. 정조는 당파를 초월했다.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조의 정치는, 그런 어찰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그건 거짓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기반을 갉아먹는 것이죠. 누구도, 자기가 늘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받고 하는 그 어떤 대상도 정조를 믿었을 리가 없는 겁니다.